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는 DJ 경산. 의문의 대표가. 경산 쇼 원. 핫한 남자의 기본 폭풍우지. 경산 쇼트. 저 쇼핑하는 남자예요. 잘 보내주세요. 알겠어요. 뭐 담아드릴까? 알겠어요. 너 이제 뭐 먹을 거다? 이봐. 이봐. 뭐야? 뭐야? 이 뭐야? 들어달라고. 잘 가요. 경산 쇼 3. 방긋방긋 살인 미소 날리기. 뭐 할 줄 알아. 뒤로 오고 계십니다. 재밌는 거야. 브레이크 됐어요. 행복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베이비하우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생각해도 웃기지. 도와줘요, 미션맨! 안 돼! 아줌마다! 안 돼! 연습해. 미션카! 자, 넌 길을 가지 말아라. 빨리 가, 이거 말아라. 드디어 드디어 그녀가 운명을 지었어. 우리 미션맨을 만났어요. 오늘 끝으로 최우선이 이걸 하지 마! 믿지 마. 왜요? 경산이와 이별여행 떠나기. 빠바바밤. 아, 나 진짜. 아, 뭐야? 이별여행 안 가면 안 돼? 그냥 여행 가자. 왜 끝 앞에 꼭 그런 걸 붙여야 돼? 이별이라는 걸 모르게끔 신나게 붙여. 맞아? 그러면은. 경찰이가 좀 컸으니까 이제 달기 같은 거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유, 무슨? 여행 가는 길에 휴게소 같은 게 들려서. 가족들하고 가을 여행해가지고 휴게소만 다 이렇게 돌아섰던 적이 있어. 진짜요? 진짜인데? 근데 진짜 나 가족들하고 휴게소 이렇게 막 돌아섰잖아. 그냥 너에게 가는. 아, 진짜인데? 완전. 난 좋은 추억을. 뭐라고? 이별 여행이라면 경찰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 경찰이가 좋아하는 곳? 그래, 고기 구워먹는 데 가자. 파라다이스? 놀러 바닷가 갈까, 우리? 아니, 바다는 좀. 그럼 온천에 가자. 와, 좋은 생각이다. 야, 우리 남편 여친 갈라야 되잖아. 아, 아직 애기는 괜찮아. 어, 카메라도 감독인데 못 들어오시겠네. 옛날에 막 밥 투정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잘 먹었지. 이거 봐, 공기방울 뽀글뽀글 생기는 거 봐요. 아, 그랬어? 아니야. 서늘해진 바람이 소시가족의 이별여행. 헤어짐을 준비하는 소시맘과 경산이의 마지막 추억 만들기. 그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별여행이 시작됩니다. 수영구나 좀 봐.
많아요? 싫은 노래 좀 많아요? 하나나 이거 먹고 싶은 거 말해. 내가 사줄게. 사줄게. 뭐 먹을래? 너무 많지? 얘들아 골라 정찬이 할 건데. 휴식할 수 있는 이거 봐. 휴식 근데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게.
유규만 발 저렇게 하는 게 기분 좋다는 거지. 아. 야, 거기가 좋아. 경가야, 뭐 먹으러 가자. 경가야, 뭐 먹으러 가자. 더 친해지려고.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더 친해지려고. 네. 목소리도 봐. 뭐 별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인 아빠 사상 최악의 첫 만남. 에이그그그. 무서워. 힘을 내어 길 아빠. 후기를 모르는 남자 길 아빠의 파란만장한 하루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물 먹자. 그래. 물 먹자. 오케이. 네. 그래 우리 강산이가 좋아하는 거. 야, 강산이 그런 거 싫어해. 강산이 제일 고급 먹어야 돼. 주로 앉아 있는 거 아실 건데 네.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네 표정이 그래? 영카 드라이브. 영카 드라이브. 드라이브인데 이거면 아무런 상의 없이 이렇게 혼자 예. 혼자 지금 하는 거야. 네가 해봐. 어떻게 어떻게 가르면? 아 시카 양이 워낙 좋아도 그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막 이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서 진짜 그냥 갈래요. 그래요? 노래 이거 불러요 불러. 아, 와이드네요? 이대로 와이드 와이드네요? 자, 일단 팀! 미안해, 미안해. 일단 저 팀이. 와예요. 팀이 와예요, 와예요. 팀도 와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러게요. 1일 아빠로 왔어요. 아, 네, 근데. 복장이 참 1일 아빠스럽네요. 일단 깨끗하게 씻고, 멋있게 가요. 멋있게 가요.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하지? 아니 아니 지금 문자랑 연락 때문에. 아 맞다. 너무 큰 소리 내는 거. 아 목소리를? 약간 이게 저음에 약간 부드러운 목소리. 나 신발도 먹고 싶어. 이거 얼마예요? 와! 14,000원이요? 밥 안 먹어요? 네? 그지? 아, 계산해야지 내가. 얼마예요, 사장님? 한 장밖에 없어. 셀레는 한 장밖에 없어. 한 장이. 너희 이런 기구 좋아하나? 저렴한 기구 좋아하나? 사장님 그래? 어, 그래. 그쪽으로 내가 맞을게 오늘. 아니. 됐니? 네! 합석하시겠어요? 아니 뭐... 애들도 최근에 화제 아 인간은 그것 때문에 소유시대 분들이 나 왜 불렀어? 아빠가 아 그래요? 진실되게 방송하는
가격 관심 없어? 그럼 먹을까? 먹자. 1일 아빠야.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나가서 가볼까? 하나? 하나! 괜찮아? 하나? 야, 오빠가 얘기 들었는데 너희가 놀이동산 갔을 때면 그냥 갔어. 근데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오빠가 오늘 또 준비했어. 뭐야? 놀이동산. 놀이동산. 진짜요? 어, 오빠가 다 섭외해놨어, 이거. 오빠, 우리 막 못 타도 돼요? 어, 오빠가 경찬이를 볼 테니까 우와! 너희가 신나게 놀아봐. 우와! 오늘은. 우와! 근데 경찬이가 저기 오빠가 또 오는데 어떻게 오빠가 아니야, 친해질 거야.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이렇게 통화되는 걸 같은데. 자연이에요. 오빠 자연이죠. 자연. 오빠 오늘 풀 사랑하고 오셨구나, 색깔. 이거 안 좋아할까? 강산아! 좋아하겠는데? 아 이거 맛있어. 그래요 봐. 뿅! 아빠 주세요. 강산아! 아 이거 맛있어. 뿅! 뿅! 아 이거 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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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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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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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내면 1차 거부. 여기 뒤집지 마세요. 3차 거부까지 거부를 해야지. 그래야 이제 기두고 저는요. 나만 보는 데 별로 안 누가 제일 인기 많아? 나보다 경찰이가 대체적으로 조그만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작가분들은 나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 좋아한다고. 저희도 안 하고 웃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라고? 웃을 것 같아. 완전 낚였구나. 완전 낚였어. 졸린 거 봐. 진짜 좋아했다군요. 아유 맛있다. 물 빨아. 물 안 드시고. 아유 맛있다. 강산이 맘마 여기 지롱. 안녕. 이제 안 울어. 언제, 이제 안 울어. 안 울어요. 나 지금 팟캐스트. 팟캐스트. 웃지 마세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하나, 이. 아이, 그래. 아야. 없어? 아, 있어! 없어? 아, 있어! 아,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보세요, 오빠. 이게 사진 메리터. 메리터 괜찮아요. 괜찮아요. 메리터? 메리터? 메리터는 뭐야? 매력이 잘 어울려. 야, 된 것 같아. 좀만 더 달려봐요. 아, 됐어요. 오케이. 아, 이제? 웃으세요. 나 작게 못 웃거든. 작게 못 웃어. 주위에서 저 언니가 아깝다고 그러셨어요? 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기장이 났어요. 방아가 아깝지. 많이 아깝고. 오빠 한참 모자랐지. 아유, 맞아요. 농담이에요. 네, 시원하게 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저희 남녀사이에 어느 쪽 맞아요. 아깝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깨물 먹어야 돼? 정아 언니가 반할만한 사람이면 오빠한테 그래? 큰 매력이 있으시겠죠? 너무 반할만하지. 아니야, 너가 알고 있는 오빠에 대해서 방송에서 좀 얘기하지 마. 반할만하지, 오빠. 야, 그래도 너희들 되게 생각보다 편하다. 오빠요? 몇 년 본 거 같아. 요즘? 옆집, 오늘 옆집 동생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아 친한 동생이 있어요. 진짜 정아는 네. 친한 동생이에요. 네. 정아는 저랑 오늘 이제 그래? 저희 정아 언니 열 번째 멤버에 들리겠다고 맞아요. 아 그러면 옛날 촬영 때 유리한테 좀 짓궂게 안 할 걸 그랬네.
그렇게 될 줄 알았나. 오빠 그때는 얘는 처음 데뷔했을 때잖아. 웃음이 뭔지 몰랐어. 너무 야 지금 맛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먹던 거가 제일 맛있어. 야, 일 아빠면은 아빠가 대장 아니야? 맞아. 아빠가 대장이라니요. 아빠는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돼. 그럼 난 너희만 믿으면 되니? 그래, 이제 우리 꼭 이렇게 세 명만 가는 거야? 아, 친구들 얘가 너무 좁아서 이거 계속 띄울 거야. 그래? 이제 출발해! 어? 네, 출발! 출발해! 그래? 저희가 원래 이렇게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 야, 일을 아빠가 아니라 운전사. 일을 머슴이 필요했던 거구나. 아니에요.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우리 놀이동산 가야지. 경산이를 볼 테니까 진짜죠? 신나게 놀아 그냥 아주. 어? 나 오늘 너한테 잘 보려고 핑크 스타킹도 신고 왔는데. 이렇게 현란한 건 아기한테가 나를 봐. 아니 테러리스트. 자 우리 편안하게 입자고. 날 보내면 개성 없어 그지? 아 주세요. 아. 동생 먹는 건 뭐야? 보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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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이. 아, 마실 것도 해줘야. 해줘.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 그래도 오늘 이별 여행인데 좀 아쉽겠다. 잠시 후! 길아빠의 무아! 도시 가족을 위해 준비했다. 인간 내비게이션으로 변신. 오늘의 목적지 놀이공원까지 200m 남았습니다. 잠시 후 아기 놀이구역에 진입합니다. 경산이 발견, 서행해 주십시오. 직진 금지, 즉시 유턴하십시오. 경산이의 안정을 위해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대책 없이 들이대는 길아빠의 러브 어택. 1분 후 인간 내비게이션 길아빠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먹었냐? 우리 완전 망고 놀 수 있어. 아이고 예쁘다. 근데 경사가 제가 아무도 없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너희도 놀이 공룡이 있어가지고. 저기 쌀이 닮은 공룡도 있다. 털이 닮은 것도 있고. 야 나쁜 나쁜. 인형. 인형. 신기하게 티라노사우루스. 오프라켓을 한다. 엉덩이 걸을 줄 알아? 네? 우주로 헤트스키. 진짜? 그래서 잡아주면 돼? 에브라켓 물을까? 아브라카다다. 아이고야. 이세씨! 어? 야, 저 공룡 이가 밑에 있어, 보여? 뭐야? 저 풍차 밑에 공룡. 아니야, 경산이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높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 뿐이야. 쌍이보다 높은데? 쌍이 너나 우선 높은 공기라고. 일단 놀이동산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킹 쪽으로 가볼까? 예! 경산이 탈 수 있어? 준비됐어? 좀 무서워?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하고. 후 안아줄까? 뒤로 안으셔야 돼. 멋진 거.
경찰이 그 봐. 수영이 꼭 뼈다귀같이 생겼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지, 경찬아? 우리 저 자동차 보여줄까요? 경찬이 뭐가 여러 대 태워주려고. 야, 너희들이 놀아야 되는데, 오빠가 봐주고. 맞아, 내가 걱정해. 우리 바이킹 타러 가자. 그래. 야, 가자. 너 바이킹 타. 나를 따르라. 경찬이는 오빠가 볼게. 너희가 놀다 와. 사연아! 가자. 놀다 와, 놀다. 오빠, 괜찮아요? 어. 갔다 바이킹 신나게 타고 와. 불안해하지 마. 안 오잖아. 괜찮죠? 괜찮아. 오, 저기 소리 난다. 야. 어찌 어찌 하자. 이제 이별할 때래. 그니까. 그래도 우리 베스트만 됐어. 한 번씩 걸고, 그지? 나 실은 스티커 두 개예요. 왜? 너 내가 없는 사이에 뭐가 된 거야? 희준 아빠가 네 명을. 어! 세 명을 베스트맘 줘서 우리 써니 언니랑 똑같이. 진짜? 너 그럼 최고의 엄마인 거야? 파이팅이다! 우와! 나 미달이야, 미달. 써니 와서 대단해. 죽어. 죽어 그냥. 야, 안 걸려.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뒤꿈치 사이에 좀. 와, 이게 비행기 하는 거야. 나니까 좋지. 야, 정답 파이팅. 완전 적응됐어. 어? 엄마 잘 먹어요. 너 잘했어. 그래, 잠들 것 같아. 그치? 나랑 완전 친해졌어, 이제. 너무 편해버리는데? 야, 오빠만 믿고 재밌게 타. 우린 자유다! 아니, 뭔가 의자가 아닌 소파에 있는 기억이 나. 너희들 경산이 세 달 동안 키웠던 거? 네. 대단하시구나. 대단하십니다. 역시 어머님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바이킹을 신나게 타는데 그냥 타면 그냥 타면은 너희가 경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테스트할 거야.
때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들아. 오빠 여기 큰일 생겼어. 어, 진짜요? 사람이 없더라고. 왜요? 아니야. 아니야. 누가. 왜 여기까지도 웃으세요, 오빠? 여기 오세요. 아니, 이렇게 움직이잖아. 빨리 보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이 바이킹은 그냥 탈 수도 있지만 정말 신명나게 재밌게 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경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려고 오빠가 이 마이크를 사비로 구해왔다. 이거는 소리 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명씩 돌아오면서 경산아 사랑해를 해봐봐. 제일 작은 사람이 이거 플랜카드 들고 뒷자리에서 두 손 들고 타기.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아니야, 울지 않는 건 나 때문에가 아니야. 첫 번째 누구? 경산아. 오케이. 경산아! 남자 남자. 사랑해! 남자. 102.2. 우와. 102.2. 자, 다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이 경산아 사랑해. 야, 왜 악을 질러줬나? 야, 왜 악을 질러줬나? 108.3. 106.4. 일단 지금까지 써니 꼴찌. 써니보다만 경산아 사랑해. 사랑해. 예 꼴찌다. 오, 104.7. 와, 뭐야. 야, 좀 말이야. 하나 둘 셋. 경산아 사랑해. 꼴찌다. 야, 이러고 있어. 지금까지 일단 써니가 꼴찌. 하나, 둘, 셋. 경산아 사랑해. 경산아 사랑해. 104.2. 뭐야 이게? 아니야. 102.6. 아니야. 102.6. 102.6. 그러면은 써니가 꼴찌네. 자, 도전. 자, 그럼 오빠는 경산이를 볼 테니까는. 안 무서워? 나 아저씨도 이런 거 이겨내줘. 왜? 안 무서워? 경산이 와코비티 재고 들어왔어. 다행히 우리 써니가 재밌어요. 재밌게 타! 오빠 아래서 보고 있을게! 네! 어디 가고 싶어? 후! 이 거북반은 지금 거북반에 가는 거 이거? 아니. 거북반은! 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사 허미평을 모시고 저는 여기까지 촬영하고 들어가는 걸로. 네.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소녀시대 이별 여행 길이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원, 투, 쓰리. 모두 다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일단 가기 전에 근데 제육볶음에다 대구탕에다. 어? 아빠 진짜 좋아. 없어. 매운 닭발. 혹시 대전 유성닭발 먹었니? 안 먹었어. 대전 유성닭발 몰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와, 안 먹을까? 보여줄게, 같이 사봐. 이거 오빠 친구 친구 전에 한 장만 뺀다. 많이는 없었어. 아,
아니요, 없어. 얘들아, 내가 오빠 얘기한 펜션이야. 아, 좋다. 아, 좋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다, 어디에요? 여기 통으로 빌렸다, 야. 와,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여기 하나. 하나 사용하는 거야? 그럼 마음대로 편하게. 와. 편하게 있어. 짠. 와, 좋지. 완전 좋다. 아, 야, 완전 좋다. 우리 집은 어디? 우리 집은 뭐야? 진짜? 네. 내가 통으로 빌렸어. 진짜?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녁 식사를 못 먹은 아이다. 예. 깜짝 놀랄 거, 진짜 너희가 깜짝 놀라는 걸로 준비를 했어. 자, 이 방으로 들어가 봐. 오빠가 강간 있는 오빠가 볼 테니까 너희는 편안하게 계셔라. 어? 같이 강산이 안 오잖아. 강산아. 오빠! 밥 먹고 싶어, 빨리. 오빠 밥 주세요. 깜짝 놀랄 만한 밥 주세요, 얼른. 자, 얘들아. 자, 두 명을 뽑아서 두 명은 경산이랑 스파를 하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 너 저녁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스파는 누가 하고 싶어? 자기야! 지원자. 얘기하세요. 발란티아. 주세요. 그러면은 판이랑 수영이랑 스파! 스파! 스파 안 하는 거 너희 진짜 무야. 잘라요. 이랬지. 이랬어. 빠른 것 같은데. 전산아. 자, 야, 스파 한번 봐봐. 봐봐, 오빠 준비한 거 바로 봐. 뭐, 경산이 들어갈 때. 야, 너희들,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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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더 하고 싶을지 모르잖아. 그냥 이게 나. 나 잘 때 맨날 한쪽 팔 위로 하고 자는 거. 알어. 알어? 어. 어떻게 알아? 너 맨날 깨우러 갈 때마다 그러고 있어. 한쪽 팔 위로. 자꾸 손 들고 있어. 번 서고 있어. 잘못했어요. 어디 가나. 침대가 바뀌어도 잠자리가 바뀌어도 늘 설명 여자네. 그거 왜 올려야 돼? 그냥 심었나? 아 근데 일이야. 그러면 너는 왜? 안 줘. 내가 주말을 보자. 나 좀 끌어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얘들아. 오빠 준비했어. 기가 막히지 않니? 이게 유럽에서 지금 최신! 유럽에서 지금 최신 유행하는 스파야! 우와! 이리 아빠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두 명밖에 못 돼요? 아, 진짜 여기에 살고 싶다! 아! 정원아! 너 가고 싶은데? 야, 자, 두 명 누구였지? 효연이랑 시영이야! 오케이! 효연이랑 시영이야!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는
저기 봐. 밥을 하러 가자. 바베큐를. 열심히 할래. 계약 씨가 뭐 하는 거지? 엄마들이 많으니까. 아, 나 진짜 잘. 나 진짜 잘해요. 아, 나 진짜 깜빡했어. 깜빡하는 새 네가 나를 툭 쳤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 진짜 네 방송 중이야, 이 자식.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런 거야. 알았어. 우리 정신 차리자. 그럼 우리 정신 차리고 여기 정신 차릴 기대 있잖아. 기대.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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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안 시켜주면 쏠 거예요. 먼지 털이도. 먼지 털이도. 오빠 안 시켜주시면 쏠 거예요. 먼지 털이는 경선이 닦아요? 아니지. 이거 쓰지 말고. 저 너무 세게 하지 마. 오, 저거 잘 나간다. 에이, 얘 방송 잘 모르는구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 분? 두 분? 오빠가 들어갈까? 너희가 나올래? 오빠가 들어갈까? 너희가 나올래? 고! 저녁 식사! 바베큐 타임! 고! 애들이 문을 다 잠갔어요. 둘 중에 비슷한 걸 거야. 그래, 빨리 하래, 문 열어. 그래, 10초 셀게. 10, 9, 8, 7. 빨리 나와! 빨리 나와! 6. 노천 스파에서 즐기는 물놀이. 그런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다 바빠 길 아빠. 다들 어디 갔냐? 에휴, 아빠가 고생이 많아요. 아,
아기 경사리와 아홉 엄마들 그리고 길아빠가 함께하는 좌측우돌 여행 스토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